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나간지 내일의 전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오전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오후에 지금 들어오면서 매수가 담으면서 코스닥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매수해지면서 코스피는 역시 상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죠.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아침에 잠깐 반등을 해줬다가요. 계속 매도를 하는데 코스닥은 12시 기준으로 하면서 매수하면서 코스피를 양봉을 만들어 놓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공이 1시부터 매수가 하다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줬는데, 개인들은 거꾸로 매수하다가 오히려 팔아버리는 상황으로 버려졌죠. 자, 어쨌든 코스닥은 상당히 차트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연 이틀에 걸쳐서 001 코스피는 역시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면서 아직 추세를 다행히 60일선을 깨지 않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위안을 삼았고요. 코스닥은 연 이틀 동안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떨어졌다 강하게 상승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였지, 그죠? 전일 종가를 돌파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작년 12월부터 중소형장 간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핵심이 역시 미세먼지죠.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갔고요. 보면 크린 앤 사이언스가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죠? 다, 그 다음에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위닉스가 강하게 나갔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뭐나요? 그 다음에 KC 코트렐, 미세먼지 집진기를 만드는 코트렐. 자,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뭐 대유전자 뭐, 그 다음에 뭐, 뭐죠? 경동라벤이라든지 뭐, 50KM 이런 거 있는데요. 핵심은 저희 세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이제 위닉스라든지, 그 다음 청정기 많은 코트렐 집진기, 미세먼지 집진기, 그 다음에 크리너가 들어가고 있는 공기청정기와 필터, 그 다음 자동차에 들어가는 역시 크린 앤 사이언스 이렇게. 크린 앤 사이언스는 이미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참, 여기서 매수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들고 가는 사람은 소수는 있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수익이 났나요? 269%인데요. 일단 한번 여기서 잘라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서 들고 와서 이 자리에서 한번 잘라 먹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수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지금 아직도 들고 있고요. 또, 11,000원에 매수한 조카 녀석도 보니까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한100% 수익이 난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11,000원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방법.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그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기를 설치한다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으로 의결하고 13일 날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마는 끝난 건가요? 아니죠. 더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테마로 우리는 본게 아니라 이 기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는 매수한 거지 테마로 산 종목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44억, 63억, 50억인데요. 그럼 이번에 그 4.4분기 실적은 얼마나 됐나 한번 좀 볼까요? 살펴보자고요. 자, 이렇게 들고 가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나는 거죠. 영업이익이 81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지금 기업 분석을 해보면 81억을 냈으니까, 그죠? 4.4분기 실적이 4Q가 얼마예요? 81억이 31억이네요. 작년이 12억에 31억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네요. 그러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누가요? 크린 앤 사이언스도 얼마 수익을 냈다고요? 예, 작년 4.4분기 실적이
얼마요? 81억이니까 31억이 났죠. 역시 어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큰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보유해서 우리는 큰 수익을 나도록 흔들리지 않게 보유하는 것, 이것이 큰 수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안 보고 기업 분석 없이 그저 차트만 대응한다고요. 여기 올라가면 다 잘랐을걸요? 못 들고 갔을걸요? 자, 그래서 저희는 벌써 278%낸 사람도 있고, 이제 그저 100% 수익을 낸 사람도 있고, 뒤늦게 사서 수익 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좋은 기업을 가져가는 노하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사건이 난 것이, 이제 우리는 JYP가 있죠. JYP 엔터를, 이번에도 실적이 상당히 계속 4분기 실적이 98억이 나면서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으로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나대투에서 실적이 기대치만 못하다. 기대치는 100억인데 85억이 실적 부진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사과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공매도를 하면서 기관 외교는 짜릿하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고민을 했던 자리가 과연 팔아야 되느냐? 아니다. 좋은 종목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트와이스가 이번에 일본 공연도 역시 며칠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는 그저 기염을 통했고, 신규 또 가수들을 키워서 그들이 누구죠? 예. 보이그룹이라든지 스트레키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익을 더 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더갈 가능성이 높다. 자그마치 그러면 우리 유료원들의 수익은 얼마일까 고민을 해보죠. 자, 여기서 지금까지 들고 안 팔았으니까, 지금 324%입니다. 여기서도 안 팔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실적이 부진한 SM은 곤두박질 쳤고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매수한 자리가 여기였었는데요.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문제가 돼서 제가 한번 1차 매도를 한번 했고요. 1차 매도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서 충분히 괜찮다고 그래서 매수를 들어갔던 건데요. 오늘 실적 부진으로 그냥 곤두박질 쳐서 수익을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이제는 차익실현 나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YG에는 YG 엔터테인먼트는 추천을 한 번도 안 나갔는데요. 이것이 이제 빅뱅이라는 가수,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조사를 들어갔죠. 마약과 그 다음에 동영상 또는 저 성매매 알선 이래서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가수가 빅뱅에 있는 가수 한 분이 그런 일을 벌리는 바람에 상당히 오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악재가 계속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매수를 안 했는데요. 한 번도 매수를, 뭐죠? 매수 신청을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YG와 SM만 갔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린에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제 KC 코트레라고 공기 집정기 정화기를 다 교실마다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더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개선 뒤에 집중해야 되는 종목은 신라코리아가 아직도 나가고 있죠. 신라코리아가 나가는 이유는 실적 개선. 지난번에 뭐 리포트들이 뉴스에서는 뭐 실적이 부진할 거다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기관 의견 쌍끌이 매도하다가요. 우리는 아유 그냥 맞짱 뜨고 갑시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라는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졌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올라가서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은 종목이 됐습니다. 물론 얘가 뭐 상당히 수익 많이 났습니다. 팔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을 영미 사건을 얘기해서 무료 방송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올라가는데 제가 500원 건다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매수해서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벌써 272%가 나와 있고요. 아울러 신세계 인터도 화장품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옷장사까지 잘 되면서 여기서 매수한 건데 지금까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279%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물론 아까 신세계도 그렇지만, 한 번도 매도 없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정배열 만들 때, 역배열까지 그냥 사정없이만 가도 여러분은 큰 수익인다. 정배열 갔을 때 사서, 그죠? 역배열이 갈 때까지 매수했으면 돈이 수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격났다고 자르지 말고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만 가도 여러분 큰 수익 내니까 그거를 맞짱 뜰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단기적으로 시각으로 봐서 맨날 급등 나가면 잘라버리고요. 그다음에 이격나면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잘라버리고서 정배열로 갈때 정배열 역별 나올 때까지 그냥 강력하게 보유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잖아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도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때 추가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라는 거예요. 제발 큰 수익을 내라는 거죠. 그 조금 먹고 맨날 잘라가지고 뭔 돈을 벌어요. 좋은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하고 추가 매수해서 큰 수익을 누려야 여러분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잘라가지고 그거 먹고서 할딱거리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1000% 먹은 사람이 아무나 1000% 먹습니까? 1000%를 먹어본 사람이 1000%를 먹는 거예요. 1000%를 내보니 못한 사람은 어떤 수준에서 1000% 못 냅니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10개 종목을 갖다가 매수했어도 실제 1000%를 먹는 종목은 2개 내지 3개뿐이 안 나온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 내지 5개는 뭐 그저 그런 수익, 2개는 형편없는 수익. 그래도 그 사람이 명인을 취급받는 이유가 뭐예요? 엄청난 수익을 가져온 게 뭐예요? 텐베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이 포트폴리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갈 수 있으면 여러분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종목을 많이 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종목 추천하더라도 여러분이 안살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훈련 과정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종목 주도주로 갈때 강력 매수해서 큰 수익을 누리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여러분이 큰 손이 저절로 되는 거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에서 자신감을 얻고 뭐다? 종목, 좋은 종목을 강력하게 볼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음식료가 강력하게 나가면서 대상이 2년 동안,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오랫동안 겼죠. 템플턴은 이거 우려니 그런데, 이런 자국에서 사기는 했지만, 절대로 이거는 많이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박스를 돌파할 때 많이 사라고. 지난번에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2년 동안의 박스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면 고전한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매수가다 말았더니 신고가를 오늘 처음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도를 안 하고 계속해서 사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것이 계속 추가 매수를 계속 단행하면서 왔는데요.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죠, 오늘. 드디어.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지난번에 또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갖고 갈수 있다면 큰 수익을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싸지면서 자산가치 대비, 자산가치는 점점 자기 자본이 커지면서 자산가치는 높아가는데 주가는 조정했기 때문에 싼 겁니다. 따라서 매수를 강력하게 해라. 매수했다가 오늘 신고가에서 9% 상승하면서 수익을 많이 줬죠. 벌써 이기만 해도,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얼마예요? 괜찮은 수익이 벌써 나왔죠. 벌써 35%, 36%가 났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 길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이 나가는데요. 대상은 역시 이제 박스를 돌파하니까 여러분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은 제가 시카고 컨퍼런스에 참여할 때 그때 제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스 돌파하기 전에 매수하는 전략 열심히 그냥 한꺼번에 사지만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너무 편한 겁니다. 아, 여기서 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안 삽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매수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가 싸지면서 자기가 목표하는 매수가를 정하고 목표하는 양을 갖다 확보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 투자 방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명인들이 하나같이 뭐한 거죠? 피라미딩 전략을 가서 니콜라스 다비스라든지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버나드 바르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명인들이 다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잘라서 없고 그죠? 올라갈 때는 쳐다만 보고 있고 내가 사는 데는 꼭대기 사서 힘들어지고요. 이런 것이 투자 전략이 잘못됐고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스마트폰 중에서는 요즘에 연실 가는 곳이 파트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신고가 행진을 또 갔죠. 그죠? 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뭐 레고캠 바이어도 박스권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죠? 예, 레고캠 바이어가 박스권이니까 어우, 돌파 나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는데 이럴 때 이래로 분할 매수로 가서 큰 수익을 누리는 거고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엑스온의 템플턴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힘들 때 제가 뭐 지금 운영진하고 얘기해서 한번 좀더 뭔가가 이벤트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뭐 이벤트 없이 거의 뭐 지금까지 거의 왔으니까 여러분이 저는 뭐좀 우리 유료원들을 올바른 길로 가는 길, 정석 투자 가는 길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가면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로 갑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디지털 대성을 제가 추천할 때만 해도 어디냐 하면 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고 갈수 있는 힘은 어딨죠? 이걸 횡보할 때, 길게 횡보할 때 이걸 참아낼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올라갔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이걸 잘 들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죠? 지금 얼마나 수익 났어요? 자그마치 154%입니다. 그럼 불과 얼마입니까? 1년뿐이 안 됐습니다. 1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1년도 안돼 154%예요. 그런데 이걸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워 있기만 하면 들고 가지를 못해요. 큰 수익이 나는데. 봐요. 그 다음에 에코 마케팅도 나가는 거 봐봐요. 이게 왜 그래요?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런데 못갈때 있죠? 못갈 때는 다 잘라버려요. 박스권에서 못 가고 있으니까, 에이, 징글징글해. 몇 개월 동안. 그리고 공부하러 와가지고요. 예, 몇 개월도 안 있어서, 아유, 3개월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다, 그죠? 손, 뭐, 돈도 못 벌어준다고 다 잘라버리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그냥 펑펑 나갔으니까 이제 속이, 내 속이 아니잖아요. 그걸 참아내줘야 될큰 수익이 나는 건데, 아, 삼천당지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지금까지요. 오늘도 또 나간다고 그러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그죠? 이게 얼마인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수익이. 2016년에 7번에 걸쳐서 매수하면서 이긴 기간을, 그죠? 여러분이 이 기간을 참으면 지금 400%가 넘는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도 나300% 났습니다. 왜 그래요? 그죠? 그분이 8월 달에 온 겁니다. 2016년 8월 달에 와서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300몇 프로 추가 매수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상상을 해보세요. 주식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놔야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서 큰 수익을 놔야 되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함부로 자르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 길을. 그럼 그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해야 될게 뭐죠? 꼭 해야 될 거. 그것이 바로 재무분석입니다. 재무분석은 뭐다?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다. 그러면 차트 분석은 뭐다? 차트 분석은 내가 시장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여러분은 어떤 걸 우선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 분석은 어떤 차트의 언어를 알면 대중의 심리, 군중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죠. 세력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죠. 다 주가의 방향을 알수 있죠. 그러나 재무 분석은 그걸 알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트 분석의 단점은 뭐예요? 당연히 부실 기업을 걸러낼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부실 기업을 매서는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그저 곤두박질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감자나 상장 폐지하면 여러분의 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재무 분석을 한 상태에서 차트까지 보게 되면 최소한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않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캠피셔가 뭐라고 그러죠?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최소한도 3년 이내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 그러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부실 기업을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벤저민 그램도 뭐라고 그러냐면
최소한도 기업의 재무 분석 없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명한 투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직도 차트가 전부인가요? 재무 분석이 전부인가요? 역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차트를 보면서 재무 분석을 철저히 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한다면 여러분의 중장기로 들어갔을 때 수익은 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이제 유료원들한테 공개하는 정보가 종목 그 검색에서 검색식으로 제가 수급이 들어오는 템플턴의 전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급 급등 종목만을 골라낼 수 있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으로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강하게 매수해서 단기 수익을 챙기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기 전문가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매매를 배우고 싶다면 언제나 템플턴이 X1에서 예, 열심히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그런 시스템 매매를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상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 지난번에 뭘 사라고 그랬죠? 얘가 강의하면서 상하 프론테크를 얘가 뭐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기차와 그 다음에 수소차에 동시 수혜가 있는 종목이면서 동시에 4분기 실적까지도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주로 가고 있다. 실적 개선주에 집중하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서 큰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길 테니까 여러분이 좋은 내용이었으면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콘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진정으로 나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X1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일치하는 행복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